네, 종목카트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오늘 새벽에 나왔던 FOMC인데요. 결국 연준의 선택은 50BP 인하 바로 빅컷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긴축 시대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고 이제는 금리 인하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쪽은 제약 바이오, 단연 제약 바이오였고요. 약했던 쪽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사실 모건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던 쪽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깊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일 딱 이번 주 하루가 남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전략을 챙겨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대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하루 남았습니다. 네,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네, 추석 어떠셨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고요. 네, 오늘 쓸쓸해 보이실까요? 네, 추석이었지만 참 쓸쓸해 보이시는. 네, 이번에 좀 명절이 좀 쉬는 시간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길었죠. 네. 네. 그리고 10월 달도 또 10월 1일 날 그렇죠. 대체 공휴일도 1일, 뭐 3일, 뭐 9일 이렇게 3일을 쉬더라고요. 네. 네, 10월 초까지는 좀 많이 쪼이는 주식시장이 좀 짧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네요. 참 빨리 갔던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를 또 보내는 그런 마음가짐은 또 어때야 될까요? 이번 주 마음가짐은 뭐 내일 하루 남긴 그렇죠. 했는데 네. 오늘 아무래도 간밤에 이제 빅스텝 밟고 나서 오늘 좀 많이 좀 기대를 좀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그래도 미선물이 한 2% 정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만큼 프리장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2%, 3%대로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네. 내일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경기 둔화라는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오늘 발표가 되기 때문에 꼭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파에 따라서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지 더 축소되는지 네. 보면서 내일 장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2024년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기대했던 것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빅컷이 직접 됐다, 빅컷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좀 미미했던 그런 반응들이었던 것 같은데 내일 시장에서는 좀 많이 기대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 한껏 있었는데 과거에 저희가 1974년도에 그때도 긴축을 단행을 했었거든요. 약 10개월 정도의 긴축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나서요. 초반에는 좀 이렇게 오늘처럼 좀 주춤거림을 좀 보였는데 결국에는 3개월 뒤에는 5%, 6개월 뒤에는 10%, 9개월 뒤에는 12%까지 올라서 거의 20%까지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랑 경기 둔화라는 그런
발목 잡는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면요. 일부 해소가 된다면은 주식시장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참 내일 하루만 남았다 하기에는 조금 너무 아쉬웠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 장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내 계좌에 있는 이 종목들은 언제 갈 것인가 이런 걱정 고민들 계속해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걱정 고민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빠삐코님의 우리 기술이고요. 2,2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원전주 좋았는데요. 당분간 추세 지속됩니까?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620원에 확인되고 있고요. 7% 상승으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우리 기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기술 원전 관련주죠.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어떤 이슈로 들고 오느냐에 따라서 계약 여부 MOU라든지 네. 좀 체결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상승폭을 또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네. 있는데요. 일단 원전 관련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미국 기업 때문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걱정할 것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발언을 한 만큼 네. 기술력을 과거에 웨스팅하우스가 한 28개의 기술력을 저희가 한 18개 정도 절반 정도를 기술력을 가져온 적 이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과거 한 17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기술력으로 우리가 도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네. 예, 우리 기술 역시 지금 현재는 기술 분석으로 본다면요. 지금 현재는 2,000원 부근을 지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다시 한번 되돌림 단기 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2,400원을 그동안은 한 3번 정도 두드린 이력이 있는데 돌파는 못하는 그런 흐름을 과거에 좀 보여줬었죠. 과거 한 8월달부터요. 근데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한 다음 주 내일 한 새벽 정도에 좀 언론 보도가 좀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월봉으로 본다면은 과거의 흔적을 같이 본다면요. 과거에 2,700원대에서 매 월마다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지금 최근 5월 달부터 최근 한 5개월 흔적을 보면요. 2,700원에서 2,800원 부근까지 요 라인에서 항상 좀 저항을 맞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2,700원에서 2,800원 부근을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 줘야 전고점 부근까지 3,000원까지 추가 탄력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매수가는 12,700원이시고요. 수익권이신데 비중이 작다라고만 와서요. 한 5% 정도로 잡고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퀀타 매트릭스 오늘 종가 12,800원에 확인되고 있고 오늘 상한가 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퀀타 매트릭스도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서 동반 이제 강세를 보인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일전에는 뭐 상한가를 연달아 갔던 이력이 있죠. 네. 과거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000원대에서 23,000원대까지 거의 뭐 9배 이상 수준으로, 8배 정도 수준으로 급등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2만원대에서 최근에는 깊은 조정을 받으면서 9,000원대까지 우하향 국면에 있다가 지금 9,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지금 상한가에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락 국면에서 기술적으로 데드캣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환됐다라고는 보여지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고 좀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만큼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익 났으니까 수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이 단기적으로 좀 출회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인 지지선은 11,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벨로프 중심선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시고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13,000원 부근 일단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퀀텀 매트릭스 오늘은 과연 이 바이오주다, 이 바이오주의 날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 날에 따른 이 수혜를 받았던 퀀텀 매트릭스였고요. 따라서 손절가는 11,700원에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BCNC입니다. 14,400원 매수가시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향후 주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만 확인해 볼게요. BCNC 14,06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6% 빠졌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후에 HBM과 관련돼서 SK 하이닉스와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바이오주들은 굉장히 잘 갔지만 또 반대로 반도체주들은 또 생각보다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BCNC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장에서 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좀 기술적으로 반등을 네.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던 종목이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보인 이력이 많았는데 BCNC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11,600원 찍고 9월 11일 날 찍고 나서 최근에 반등을 보이고 나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흐름을 좀 네.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 작년 1월 달에 27,000원 찍던 종목이 반토막 정도 11,000원 정도 내려온 그런 수치에서 지속적으로 데드캣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도 눌림 구간에서 반등을 성공한 이력이 있고 한 여러 차례 되죠. 한 5번 정도 반등을 좀 보인 적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도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하고는 있으나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추세는 지금 전형적인 하향 국면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5,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추가적으로 16,000원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상승한 이력이 있어 보이고 다만 16,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좀 되돌림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가 매수가가 11,400원이기 때문에요.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선은 13,700원 잡고 대응하시고요. 13,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실폭이 더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13,700원을 지지해 준다면 15,000원, 16,000원 부근까지 분할 매도로 돌파하고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CNC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금양입니다. 9,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없습니다만 10%로만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이고요.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양 오늘 종가 49,75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손실을 또 안고 계십니다. 이 금양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주 관련해서 굉장히 작년도는 좋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9월 9일 최저점 4150원 찍고 그래도 반등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금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양이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매수가는 좀 턱없이 좀 일단은 좀 부족한 네.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과거에도 제가 추천이 한번 웅덩이 기법으로 추천이 나갔던 이력이 있던 그런 종목군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한 요 정도 된 것 같은데 금양은 일단은 추세가 14만 원 찍고 나서 전형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밀리면서 동반 같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아무래도 좀 긴 호흡으로 좀 대응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을 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아마 내년 정도의 반등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혹은 테슬라 실적도 10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5만 2천 원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그런 단기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일 갭 상승으로 떠서 시작하면은 이격이 많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어요. 다만 5만 2천 원 부근을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주목해 보면서 추세를 돌파에 전환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지지선은 5만 2천 원 잡고 대응하되 추세가 전환되는지 보면서 다시 한번 AS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비중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정확한 상담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테슬라의 실적 10월 18일 날 앞두고 있는 이런 이슈들 그리고 내년에는 좋을 거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지금 9만 원대에 매수를 하신 거면 손실폭이 굉장히 크신 건데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금양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전에요. 추세가 네. 좀 전환이 돼야 추세가 지속적으로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네. 바로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지금 바닥이 4만 원 정도 찍다가 반등이 9천 원 정도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만 원에서 뭐 저점을 높이는지 추세 전환하면서 4만 3천 원 혹은 다음에 4만 네. 5천 원 이런 식으로 네. 눌림을 주더라도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가 전환되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하방 압력을 받다가도 데스켓은 꼭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금양 같은 경우도 이날도 6월 달에도 눌렸다가 이날이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던 분은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던 분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장기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네.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보일지언정 아직 추세가 확실하게 돌아선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관망하면서 추세가 네. 전환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실적을 네.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양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후덜덜님의 대한뉴팜입니다. 8,835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8% 가지고 계십니다. 본전가에서 팔아야 되나요? 본전가 위에서 팔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8,430원 확인되고 있고요. 1%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2일 날 저점 7,550원이었다가 지금 굉장한 흐름으로 올라줬었는데 사실 이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한뉴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한뉴팜은 충분히 본전가로 올라올 수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네. 브리핑을 이어가자면은 대한뉴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년 동안 반복적인 흐름을 계속 2022년도죠. 요때부터 지속적으로 9월 달부터 월봉인데 매 월마다 좀 반복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수존은 8,000원대 이하에 사면은 매수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000원대부터, 윗꼬리가 항상 다만 좀 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00원대부터 9,700원 부근까지 매 월마다 반복적인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8,0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단행해서 비중 8%이시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8,000원에서 9,700원까지 반복적인 흐름을 그리니까요. 9,7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으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뉴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녹스입니다. 이녹스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18,400원 매수가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녹스 11,99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하다가 9월 9일 날 1840원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점이 뚫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녹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이나 재료가 아직은 없는 거죠? 네,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없어서 네.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모멘텀이 좀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형성이 돼야 좀 자금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네. 몰리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녹스 역시 지금
추세가 전형적으로 4월 달에 5만 8천 원 찍고 나서 지금 만 원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노란색 라인이 20주공인데요. 하락하면서 이 노란색 라인을 한 여러 번 좀 과거에 좀 두드린 흔적들이 있죠. 데드캣은 항상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만 800원 부근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만 800원 지지 여부를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16,000원 부근, 17,000원 부근까지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매수가가 18,000원 부근이라서 좀 더 약손실이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17,000원 부근에서 빠져나오는 비중을 줄이시는 방법 혹은 전량 매도하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눅스 잘 들어봤습니다. 1800원 부근이 지지 여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우선 16,000원으로 제시해 주셔서 약손실로 탈출하는 그런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네, 추석을 지나고 이 정말로 기대했던 이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지만 다음 주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공대현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얼굴이 그래도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전 거울 잘 안 봐가지고 최근에. 네. 아, 예, 좋아진지 몰랐습니다. 아, 근데 요새 그 화면에 되게 잘 나오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제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이네요. 듣던 중 다행이네요. 네, 아마 오늘도 되게 잘 나오고 계시던데 오늘도 좋은 종목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요. 아, 혹시 그 언박싱 종목을 지금 또 미리 힌트를 살짝 주실 수 있나요? 업종은 은행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9월 넷째 주에 이제 밸류업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좀 힘입어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은 이 업황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과연 마지막에 어떤 종목이 나올지 함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말 목표가를 뚝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 그렇죠.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네. 이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괜찮을지 궁금하고 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마이크론 실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이 실적을 확인을 하고 반도체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조금씩 담아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해볼까요? 반도체가 좀 우려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최근에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우려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듯이 길게 보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추세가 전형적으로 우하향 국면에서 반등의 시기를 좀 보면서 관종으로 등록하고 나서 반등의 시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좀 수요가 좀 저조하다는 실망 우려감이 좀 발생하면서 애플 영향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동반 지금 약세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악재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국면인데요. 반등이 나올 것 같을 예상은 10월 달로 좀 예상이 돼요. 아무래도 실적을 발표할 때가 그때가 곧 반등의 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돼.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9월달 뭐 아직 지금 19일이라서 아직 몇 주 더 남았지만은 10월달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좀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를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게 좋겠네요, 전문가님. 네, 장기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는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호실적을 지난 2분기에도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3분기도 실적 기대감 때문에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 때문에 힘입어서 오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굉장히 좋았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제약바이오도 좋았지만 오늘 또 오랜만에 전선과 전력 설비 이런 쪽도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친환경도 괜찮았고 네, 그렇다면 그렇죠. 과연 내일장에서 움직일 만한 섹터가 있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내일장은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또 금요일장이죠. 벌써요. 네, 네, 금요일장이죠. 원래 금요일장에는 항상 좀 지수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프리장에서 미증시가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상승 국면에 좀 있는 만큼 내일 좀 장초에는 전강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변동폭을 그려도 상승폭을 좀 축소할 뿐이지 상승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장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주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슈가 있던 원전이라든지 내일 새벽부터 언론이 좀 쏟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라든지 혹은 좀 더 다음 주까지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대왕고래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을 좀 보면서 제약바이오도 주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밸류업 발표까지 모멘텀이 총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가 순환매를 돌면서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늘 좀 수급이 유입된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니까 내일 또 테마주를 또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안이라든가 원전, 대왕고래, 밸류업,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면밀하게 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님이 아까 반도체는 정말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길게 보란 말씀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서서히 발굴할 때다 이런 말씀과 일맥상통하겠죠? 그럼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또 야무지게 발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지만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기법이 바로 웅덩이 기법이에요. 정말 시행착오를 거쳐서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기법을 오늘 꼭 배워보시면 정말 좋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준비됐죠? 네, 알차게 설명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보죠, 전문가님. 아, 네. 네. 자, 웅덩이 기법은 말 그대로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좀 물이 고여 있는 거를 우리는 흔히 웅덩이라고들 하죠. 네, 그에 맞춰서 물이 고여 있는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웅덩이 기법의 장점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라는 이슈가 뜨기 전에 그 전에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바닥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웅덩이 기법은 단기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기법이라서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도 적용하시면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슈나 일정이 있는 기대감이 큰 그런 업종 위주에서 웅덩이가 출현된다면은 더 수익률이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일정을 보면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월 달, 11월 달 일정을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10월 달 이제 테슬라, 10월 10일이죠.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쪽을 구글이랑 합작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오늘 좀 수급이 강세를 좀 보였었죠. 그중에서 라이콤이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퓨런티어라든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웅덩이가 출연되는 종목을 들어간다면 더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5일날 미국 대선 투표율을 앞두고 오늘 최근에 우리바이오도 강세를 보였었고 오성첨단 소재도 같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정책주가 좀 순환매를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태양광 쪽으로, 에너지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들 중에서도 웅덩이가 출현된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관련주 캘린더를 같이 보면요. 이 캘린더 안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모 박스로 초록색 박스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슈를 보면요. 자, 트럼프 청춘문 입막은 1심 선고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 해리스 관련주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을 쭉 작성을 해놨고, 오늘 그중에서 현대약품이 플러스 17% 부근까지, 6% 부근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이렇게 현대약품도 강세를 보였었고, 9월 19일 날짜로 안에 있는 우리 기술도 오늘 7%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린더 안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쏙쏙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토요일 날 대환고래 2차회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적었는데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를 기약해서 미리 선침해하실 분들은 관련주를 꼭 받아서 이제 웅덩이가 떴는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바닥에서 웅덩이가 발생한 종목들을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기준이 없으시다면 이 기법을 배우시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받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이 기법과 캘린더 함께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있는 전화로 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연결해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전문가님의 공부방에서 그 캘린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 캘린더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PDF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열기만 누르면은 뭐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까지 작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9월달 이후에도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앞으로 어떤 이슈가 어떤 모멘텀으로 기대감이 가장 클 것 같은지를 선정해서 웅덩이가 떴는지 안 떴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적중률이 더 보다 극대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도 앞서 얘기했듯이 당일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법을 받아서 배우시고 이 캘린더도 받은 다음에 제가 지금 체크해보니까 일정이 있고 그 밑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밑에 이제 적어놓은 거는요. 9월 중에 나올 내용이라서 정확한 날짜가 아직 미정인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부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현대차 인도 법인 상장 역시 앞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부각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은 9월 달 중에 나올 것인데 정확한 날짜가 아직 미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막 시황을 보면서 일정 체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전문가님의 캘린더를 받으시면 이번 달에 어떤 이슈가 있구나 전반적으로 좀 꿰뚫어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 웅덩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가 굉장히 또 간략하게 또 정리가 돼 있고 예시 종목으로 정말 쉽게 또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렇다면 매매 포인트부터 차례대로 또 들어볼게요. 네, 웅덩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그런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세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인데요. 이 3가지 웅덩이가 출현하면은 웅덩이 신호가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웅덩이가 거의 바닥 부근을 발목 부근을 암시한다라고 얘기했듯이 발목 부근에서 만 원이라고 치면은 뭐 9,800원이든 9,900원까지는 소폭 내려갈 수는 있어도 그 부근을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조정을 의미하는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 단축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시간 단축이 첫 번째로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도 적중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보다 차트 보면서 얘기를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샤페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아토피 치료제 소식으로 수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는데 이런 모멘텀이 뜨기 전에 웅덩이 신호는 미리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웅덩이가 총 세 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웅덩이 1, 웅덩이 2, 웅덩이 3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자 밑에 네모 박스 하단에 보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지하를 암시하는 웅덩이가 총 세 가지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오실레이터 맨 아래칸 보시면은 파란색이 조정 구간이고 빨간색이 상승 국면이다라고 조정이 끝난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웅덩이가 뜨고 나서 골이 더 깊은지 얇은지 그 여부를 보면서 오실레이터도 음봉이 점점 짧아지는지 양봉으로 좀 전환될 것 같은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은 더 수익이 빠른 수익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샤페론 역시 웅덩이가 세 번이나 다 출현했을 때가 다 1,500원에서 1,400원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샤페론이 1,400원, 1,500원만 되면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과매도 구간을 암시해주고 있어서 1,400원, 1,500원 부근에서 지금 3,800원까지 올라갔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웅덩이 원 때부터 계속 들고 있어도 수익인 것이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웅덩이가 뜰 때마다 사고 팔고만 했어도 3번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N 가이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밸류업 관련 주입니다. 밸류업 관련 주로서 오늘 9월 19일 날짜로 상한가까지 안착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보면은 왼쪽 하단에 웅덩이가 출현을 했죠. 첫 번째 추세 전환, 단기 전환, 장기 전환, 웅덩이가 모두 세 가지가 다 출현한 상황에서 맨 아래 오실레이터가 이때까지만 해도 조정 구간이었어요. 조정 구간에서 음봉을 나타내고 있었고 음봉 양봉으로 바뀌면서 최저점 구간을 찍고 나서 거의 횡보하면서 소폭 상승세까지만 보이면서 횡보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 동반하면서 최근에 거의 8,000원대에서 더블이죠. 17,000원대까지 거의 더블 종족 100% 이상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는 점. 웅덩이 기법은 세 자릿수까지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시 종목을 보면요. 자 바이넥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제약바이오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를 25%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27,00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자 왼쪽 하단에 네모 박스를 두 가지 보시면요. 글은 작성은 안 했지만 아까 웅덩이 세 가지, 웅덩이가 첫 번째 추세 전환, 단기 전환, 장기 전환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고 두 번 정도 연달아 출현을 했는데요. 12,000원만 되면은 웅덩이가 계속 출현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고로 12,0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했고요. 밑에 하단에 오실레이터 보면은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조정 구간이었고 조정을 끝내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계속 양봉을 띄면서 지속적으로 추세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어느새 12,000원에서 27,000원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을 배워놓고 캘린더까지 암학회 일정이라든지 폐암학회라든지 이런 일정이 맞네. 웅덩이도 떴네. 배팅해야겠다라고 될 수가 있겠죠.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오늘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이 기법과 캘린더 함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연결해서 편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전문가님의 공부방이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네. 그 시장에 대해서 분석도 계속 장중에 해주시고 네, 놓칠 수 있는 이슈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시장 상황과 지금 현재 흐름과 그리고 돈이 어느 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지 화폐 관련주가 오늘 디지털 화폐가 좀 급등세를 보이면 순환매를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라든지 혹은 뭐 토큰 관련주까지 이런 식으로 순환매까지 예측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이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와서 이 기법도 신청을 하시고 캘린더도 함께 받아가신 다음에 장중에 계속해서 뉴스까지 함께 팔로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종목들 또 저희가 점검을 받아볼 텐데 오늘 세 종목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7월 3일 대명에너지고요. 매수가는 14,670원. 목표가 17,000원이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14%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오늘도 장중에 또 급등 다시 한번 했습니다. 22% 넘게 상승을 했고 금요일에 오늘은 또 18% 추가로 장중에 올라주면서 18,610원까지 터치를 했어요. 전문가님. 목표가보다 훨씬 더 높게 터치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목표가를 달성을 못해서 약간 좀 아쉬웠죠. 네, 네, 너무 좀 아쉬웠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대명에너지 목표가 오늘 돌파를 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때 당시에 대명에너지가 7월 3일 날 추천이 나갔었고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웅덩이 기법은 발목 부근을 좀 예상을 한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달에 이때 당시에 9월 달에 2차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정부가 2030년도까지 태양광 쪽으로 보급을 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출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7월 3일 날 추천을 드려서 목표가는 14% 정도 수익권을 달성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25% 정도 더 추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기술적 분석 보면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명에너지 일봉 차트인데요. 자, 매수 사인이 저 네모 박스가 매수 웅덩이가 포착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웅덩이가 뜨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세를 좀 보인 다음에 8월 5일 날 지수가 하락할 때 같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되돌림을 보여서 횡보 국면에 있다가 그러다가 지금 단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친환경 관련주가 부각받으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고점까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고점이 17,600원인데요. 매수 전 고점을 보면요. 윗꼬리가 쭉 있는 그런 고점이 17,600원인데 그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더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더 키웠던 것 같고요. 다만 5월달, 4월달에 물렸던 분들의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윗꼬리가 지금 출현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4일 연속 상승세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격이 좀 많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지지선은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다시 되돌림으로 단기 목표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단기 지지선 16,000원 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18,000원이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보죠. 그 다음 종목은 S&T 에너지고요. 9월 12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12,600원, 목표가 13,300원이고요. 수익률은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조금 손실을 보고 있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3,000원대를 뚫지를 못했고 오늘 12,52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저번에 점검해 주셨을 때 12,000원이 단기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추세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추세적으로 문제 없이 그냥 약보합권에서 거의 횡보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가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좀 움직임을 자금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S&T 에너지는 원전 관련주도 되고 대왕고래 관련주도 되고 AI 칩 수요 증가되면은 열 교환기가 수주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할 수가 있다. 라고 AI 관련주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좀 방문을 하면서 오늘 출발했죠.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좋은 MOU로 체결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부각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횡보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왕고래 역시 2차 로드쇼가 9월 25일 날 이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더 추가적으로 봐도 되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12일 날 나가서 아직까지는 약보합권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위에 동그라미 보라색이 전 고점 부근인데요. 자, 보시면은 전고점 부근이 14,000원 이상이 전고점 부근입니다. 14,000원을 두드리다가 다시 매물이 출회된 적이 1번, 2번이 있고 그리고 14,000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16,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강한 하방 압력으로 다시 되돌림을 보이면서 저 초록색 밑에 동그라미는 저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위에 상단은 고점은 지속적으로 14,000원을 다섯 번째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 역시 목표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다시 13,300원 제시해드렸죠. 그 부근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13,3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14,000원까지 2차 목표가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13,300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2차 목표가 14,000원까지 보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S&T 에너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점검 받아볼게요. 9월 13일 흥구석유입니다. 매수가는 15,280원, 목표가 15,700원이었고요. 일단 수익률은 종가 기준 살짝 약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15,160원에 마감이 됐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매수가 아래로 다시 내려왔어요. 네.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오늘 시가로 좀 잡았으면 잡지 않았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뭐 매수해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흥구석유 역시 대왕고래 관련주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뭐 이때 당시에 69달러를 맴돌면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70달러를 돌파한 걸로 저는 지금 마지막까지 보고 왔는데 지금 한 1%, 2% 정도, 1% 정도 상승한 걸로 마무리가 지금 된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중동 리스크가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무선 충전기 삐삐도 그렇고 레바논에서 한 사망 중상자가 네. 한 3천 명 정도 발생을 했고 사망자도 한 8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주로서 이제 대왕고래 관련주도 있기 때문에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좀 월말 정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13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추천 나가서 매수했으면은 오늘 시가에 매수가 가능했다. 오늘 시가 기준으로는 15,280원이고요. 종가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패턴이 한 달 기준으로 월말에 좀 터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3월 달에 3월 22일 날 최저점 9,600원을 처음 동그라미 발생했을 때가 22일 날 최저점을 찍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4월 15일까지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조정 구간을 주고 맨 하단 바닥 구간이 5월 31일 날
바닥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나서 파동 그리면서 6월 4일날 전고점 부근까지 급등세를 보였고 6월 4일날 또 한 달 정도의 조정 구간을 줍니다. 그러다가 7월 30일날 저점을 그리면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검정색 동그라미를 보면은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달 정도의 조정 구간을 주고 나서 월말 정도의 3월 달도 그렇고 5월 말도 그렇고 7월 말도 그렇고 월말 정도의 항상 반등세를 반복적으로 3개월 연속 3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3번 연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30일날 저점 형성하고 나서 8월 13일까지 2만 원대까지 21,900원대까지 고점 형성하고 나서 고점도 높아지면서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9월 5일날 저점일 찍고 나서 지금 한 6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과 고점이 좀 소폭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월말마다 움직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월말 정도 늦으면 월말 정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동을 지속적으로 그리면서 추세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만 원대까지 상승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가 아래에서 잡아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매수가 아래에서 잡아도 되고 정말 또 높게 본다면 2만 원도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이 종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언박싱 종목을 또 오랜만에 받아볼 텐데 아까 살짝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어떤 힌트를 주셨죠? 은행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주, 좀 큰 은행주인가요? 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회사의 광고 모델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더라고요. 아, 네. 아세요, 이거? 혹시 이 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요새 굉장히 핫한 친구들인데요, 전문가님. 아, 제가. 뉴진스 모르세요? 아, 압니다, 압니다. 그 제 춤을 보고 못 맞추신 건가요? 춤은 몰라가지고 제가. 아, 네. 네. 아, 뉴진스가 광고 모델이고 사실 이 회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보니까 7월 26일에 밸류업 공시를 했던 그런 회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가님 네. 공개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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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지주고요. 뭐 하신 거예요, 방금? 네? 이거 하신 거예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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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지주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회사죠. 신한그룹의 금융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9월 넷째 주에 밸류업 이제 지수 발표 기대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유입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사를 빠르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번 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23일부터 시작되는 9월 넷째 주 밸류업 지수를 공개를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9월 말까지는 좀 소요가 되겠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면요. 자, 외국인이 지금 5조 정도를 내다 팔았는데 신한지주는 사들였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밸류업 공시 주주 환원 기대감 때문에 사들인 것 같다라는 그런 타이틀이고 기사 내용을 보면은 오늘만 해도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전부터 1,780억어치를 순 매수를 지금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금융 지주 역시 오늘 2천억 정도 순 매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공시를 하지 않은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이라든지 하지 않은 쪽은 900억에서 1,900억 정도로 반면에 외국인이 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신한지주는 사들였다라고 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다음 내용을 같이 보면요. 자, 보시면 오전부터 9시 30분부터 1,780억 정도를 외국인이 대거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도도 하면서 다시 오후에 매수를 하면 단행하면서 2,300억 정도 순 매수를 단행했고 기간 역시 3,000억 정도 순 매수를 단행했고요. 메이저급 세력들이 연기금이라든지 수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 누적 수익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 분석 빠르게 같이 보면요. 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왼쪽 하단에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한 그런 상황이고, 첫 번째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이때가 4만 원을 121선에서 4만 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부근까지 선을 찍 그어봤는데요. 전고점 5만 2천 원, 5만 1천 원 부근까지의 되돌림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현재 최고점은 6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5만 2천 원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웅덩이가 지금 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도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고점도 높아지면서 제약바이오처럼 시장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봉 빠르게 보면요. 주봉 역시 흐름이 지금 전반적으로 과거 작년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돌림으로 전고점 W자 패턴 앞서 봤듯이 6만 원대까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오늘의 종목은 바로 신한지주였습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 6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웅덩이 기법인 거 알고 계시죠? 받는 방법 다시 한번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뜰 겁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빠르게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한지주의 매수 포인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가 쉬는 동안 나왔던 이슈들 체크하고 종목을 보다 보니까 오늘 하루도 굉장히 빨리 갔는데요. 내일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야무지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